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98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6페이지, 7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원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제패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제패했던 세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원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차별 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점차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했었던 명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명의 건국에서부터 3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건국은 명나라 주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주원장은 중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어떤 한 소장농의 자식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로 가난했었냐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자기 부모님을 묻을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간신히 자기 부모님을 묻었었지만, 문제는 그 땅을 갖지 못해가지고서 쫓겨나서 유민처럼 떠돌이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스님이 되기도 했었으나 그것도 제대로 된 밥벌이가 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느 날 지나가던 어떤 한 홍건족의 무리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홍건족이 바로 누구냐면, 원나라 말기 때쯤에 중국 전역에서 원나라의 통치에 반발해가지고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었던 농민 반란군이었어요. 자, 머리에다가 빨간색의 띠를 둘러가지고서 들고 일어났었던 농민 반란군인데,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바로 이 홍건적들이 이때 당시에 홍건적의 일부 세력이 바로 이 주원장을 수용을 하면서, 주원장은 거기 안에서 여러 병사들의 인심을 얻고 최종적으로는 그 홍건적의 무리의 우두머리에 환심을 사서 그 사람의 딸과 같이 결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원장은 처음엔 안 그랬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홍건적의 여러 가지 무리들을 차츰차츰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 홍건적의 무리 거의 대부분을 다 장악을 하고서 이 원나라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볼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주원장은 이때 당시에 금릉, 즉 난징에다가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난징의 위치가 좀 독특한데요. 중국의 역사상 사실은 남쪽보다는 보통 이제 북쪽에서 주로 수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다가 정통성을 갖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쪽에서 항어강이 흘러가고요, 이쪽에서 양쯔강, 장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양쯔강 쪽에 위치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의 역사상 보통은 장안성 혹은 바로 러양성 혹은 베이징, 여기에 수도가 위치했었던 그런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주원장의 명나라는 당시에 난징에다가 수도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한 것이라 볼수 있겠죠. 이것은 곧뭘 말하는 거냐면, 이 시대 때에 난징 지역에서 있었던 많은 재원들이 군사력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볼수 있겠고, 이것은 곧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중국의 남부 지역의 중국이 북부 지역보다도 훨씬 더 생산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도 합니다. 자, 뭐다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주원장은 바로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원나라를 북쪽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여진족을 포함해서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을 대략적으로 차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명나라를 세우고, 이 북쪽에는 북원이라고 해서 원나라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살아남은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주원장이죠. 주원장은 다른 말로는 홍무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홍무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금방 망하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 홍무제는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국가들의 상당수는 신하들의 권력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왕권이 약화가 되게 되고 왕권이 약화가 되게 되니까 그것만큼 이 신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되게 어지럽혀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주원장은 신하들의 힘을 많이 낮춰놓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국가를 통치해 나가려고 한다면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주원장은 역대 중국 왕조에서 계속해서 존재했었던 신하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신하의 그 관직 있죠. 이 관직 자체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관직을 보통 우리는 재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조선시대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여기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이 볼수 있겠죠. 바로 이 제도 자체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황제가 전부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권력을 크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뭘로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홍무제는 모든 결정권들을 황제에게 주게 됨으로써 황제의 입김에 따라서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지대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재상제를 폐지하고 두 번째 행정과 군사권까지 완전히 독점시켜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바로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어요. 원나라 시대 때의 폭정은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롯한 피해자에 해당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주원장이었었거든요. 왜? 바로 이 원나라의 잘못된 통치 정책 때문에 떠돌이로 돌아다녔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주원장은 딴건 몰라도 일반적인 백성들이 토지에 계속해서 붙어 살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토지에 정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토지에서부터 나는 세금을 국가가 징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백성들은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이 생기는 것이고 국가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백성들을 지방에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바로 토지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여러분 프린트 오른쪽에 보면 바로 이갑제라고 써 있죠. 전국의 향촌을 리와 그다음에 갑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 가장 말단 단위를 바로 리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리를 구성하는 가족들의 숫자, 보통 이제 한 가족을 1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숫자를 바로 110개의 가족으로 구성합니다. 즉, 110호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110개 중에서 가장 부자인 바로 호를 10개를 뽑아요. 10개를 뽑은 다음에 10년에 걸쳐가지고서 그 10개 호에서 바로 이의 우두머리인 이장이란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장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서부터 바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거나 하는 것 같은 지방의 잡다한 업무들을 전부 다 담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임시적으로 바로 이 이갑제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었던 지방제도 하에서 그 근처에다가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이장호의 업무이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 백성들을 토지에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되자 그러자 이 명나시의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의 숫자가 점차 줄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고 한다면 백성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백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 때 대부분의 재산은 바로 곡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곡식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바로 재산 모농체 1호는 토지인 것이죠.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홍무제는, 주원장은 토지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요. 이른바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 두 번째는 호적 대장을 작성합니다. 즉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있는지, 뭐 누가 아들이고 누가 딸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이제 사람 머리 숫자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세금 대상으로서 존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재정권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즉 백성들이 얼마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것만큼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가 됩니다. 즉 황제가 바로 지방에 있는 가장 말단 단위에 해당되는 백성들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곧 황제권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와닿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큼 바로 이 황제권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농촌 사회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켰다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원장은 자기네들이 몽골을 내쫓고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명나라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왕조인 몽골, 즉 원나라에 대한 기억은 싹 다 지우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홍무제는 몽골 정책에서 시행했었던 모든 탄압 정책들을 전부 다 뒤집어버립니다. 즉 대표적으로 봤을 때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즉 원나라가 통치했을 때는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몽골의 풍습들을 전부 다 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몽골의 풍습 자체를 금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바로 중국인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고유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과거제를 이때 당시에 시행을 하고, 더불어서 학교 제도도 같이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를 통치한 데 있어서 뛰어난 인재들을 이 학교를 통해서 선발해가지고서 국가를 잘 다스려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조차도 주원장이 생각했을 때 바로 중국의 고유한 문화라 볼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중국에서 태어났었던,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었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 때 유교는 사실은 이제 유교가 몇 개의 단계가 있죠.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던 공자만 만들었었던 유학, 유교, 유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한나라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완성되었었던 훈과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도 포함됐었던 송나라 때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했다고 했었죠. 근데 성리학은 유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주 만물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때 당시 일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 얼마나 복잡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성리학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백성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유학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싶었던 이때 당시에 주원장은 여러분들 프린트 6페이지 혹은 교과서에 바로 9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유교의 덕목을, 즉 유교의 학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교의 덕목은 백성들이 알아가지고서 그것을 자신들의 생활 속에 녹여내가지고 중국의 고유의 문화를 부활시키는 것을 주원장이 원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효 아니겠어요? 효라고 하는 가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고 자식을 잘 가르치고 각자의 본분에 만족해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죄를 짓지 말라.
거의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유교의 덕목과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중원장은 바로 이 육유라고 하는 여섯 개의 유교와 관련된 덕목을 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여기 프린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장 지식이, 유교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노인이 이 유교를 외워서 아침 저녁으로 진 같은 것을 땡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 다음에 노인을 공경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몇 번 쳤을 때는 일반 백성들 아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게 이제 일종의 주의식 교육이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온 세상 이 사람들, 이 중국의 백성들 전부 다가 그 소리를 자신들의 풍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일반 중국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유교의 덕목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추도록 이때 당시에 주원장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락제의 통치입니다. 즉, 홍무제는 자기 아들에게 바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먼저 죽는 바람에 자기의 바로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요. 근데 이 손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삼촌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로 나중에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의 바로 조카를 내쫓아버리고 그리고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의 세조와 같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조선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락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락제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옛날 원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었죠 여러분들? 바로 대도, 즉 지금 현재의 베이징입니다. 바로 이 영락제의 원래 근거지가 이쪽이었었어요. 그런데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었잖아요. 비록 군대를 몰아가지고서 난징을 함락시키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있다가 나중에 전 황제의 바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자기를 제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웠었던 이때 당시에 이 영락제는 당시에 이 난징에서부터 수도를 북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서 이 북쪽으로 옮겼을 때에 황제가 살고 있는 그런 궁궐이 좀 초라하다면 백성들이 황제를 우습게 볼 거라고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약간 좀 과시욕이 있었던 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베이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 옛날 연나라의 수도 대도였던 곳입니다.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두 번째, 거기다가 지금 현재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된 중국의 대표적인 궁궐이죠. 자금성을 이때 당시에 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약간 혼란에 빠져 있었던 베트남을 잠깐 공격을 해가지고서 한동안 베트남을 점령을 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베트남이 다시 복구가 되긴 했었지만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는 이번에 또 한 가지, 바로 이 영락제가 꿈꿨었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위대한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칭기스칸 같은 사람이었어요. 즉 대정복자였었잖아요. 영락제도 바로 그렇게 위대한 정복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몽골의 세력이 이제 강성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들을 정복을 해가지고서 제2의 칭기스칸이 되고자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영락제는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몽골 지역을 열심히 공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었었죠. 어느 정도 그 열정이 뛰어났었냐면 이 영락제가 죽었을 때도 몽골을 공격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병들려서 죽습니다. 이 정도로 정복자로서의 꿈이 되게 강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쪽으로는요 정화의 원정을 펼칩니다. 즉 정화가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즉 영락제가 굉장히 신임했었던 환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나라 수군 몇만 명을 동원해가지고서 동남아시아 근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명나라의 대함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웬만한 나라들은 그 시대 때 그 정도로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수군을 보유하는 것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의 잘못된 상황을 이때 당시에 이 정화의 군대가 도와주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상당수가 이 명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어디까지 가게 됐었냐면 바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도 지나서 바로 저 멀리에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갑니다. 자, 동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서 이 명나라의 힘이 이 정도로 세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게 되니까 또 한 가지. 위세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굳이 명나라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와가지고서 명나라에게 복속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이때 당시 명나라는 바로 이 자기네들에게 복속을 하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무역의 이익을 실제로 줬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과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바로 자기 명나라에게 조공을 한번 바치러 오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된다고 했을 때 갖다 바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명나라 시대 때는 갖다 바쳤었던 그 물건에 곱하기 X배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들을 답례품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한번 갖다 바치면 거기에 항상 여러 배가 넘는 회사품, 답례품을 주는데 조공을 바치러 가지 않을 나라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명나라는 이 주변에 있었던 그런 조선과 같은 건 나라들에게는 가까우니까 3년에 한 번 이렇게 조공하러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머니까 한 10년에 한 번씩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서 명나라에게 조공을 하러 실제로 왔었었고요. 물론 이제 받아가는 것도 많았겠죠. 조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감히 이 부모와 같은 나라인 명나라에게 바로 조공을 3년에 한 번씩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3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3번 갑니다. 그것도 정기적인 사절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많은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이익을 얻어나갔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영락제는 이 명나라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려고 그렇게 되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딱 여기까지였었어요. 이 영락제가 죽은 다음부터는 명나라는 본격적으로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는 황제들이 전부 다가 되게 무능한 황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기껏해서 잘 해봤자 나라를 그냥 유지한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되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력들이 전부 다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일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결정권들을 갖고 있는 황제가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능하기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다고 한다면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무능한데 정치하고 싶지도 않아요. 맨날 놀고 먹고만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황제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그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보살펴줘 왔었었던 바로 내시들 있죠. 유식한 말로는 환관이라고 하는데 이 환관들에게 대신 막 맡겨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환관이 황제의 명령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신하들도 이 환관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것도 맞기는 한데 문제는 이 신하들조차도 자기네들끼리 바로 이 당파가 나뉘어가지고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바람에 이 명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등장하게 되는 부조리한 모습이라든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해야 되는 모습들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명나라의 역사 동안 명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세력이 두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북로, 또 하나는 남외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북로, 즉 바로 몽골족을 말합니다. 몽골족은 이때 당시에 잠깐 영락제 때 잠깐 힘이 약해졌다가 그랬다가 바로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몽골족의 힘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서 당시에 베이징, 수도였던 베이징을 포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명나라는 이 몽골족에 대해서 처음엔 강경책을 펼쳤었죠. 어느 정도였었냐면 명나라의 이 영락제 이후에 황제가 직접적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이 몽골족을 공격하러 갔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갔다가 황제가 잡혀요.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명나라가 이 몽골족에게 망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명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 몽골족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다시 한번 쌓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현재의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 옛날 진나시대 때의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물론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그런 이 만리장성은 진나라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이 만리장성보다도 훨씬 더 국경선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국가를 보호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열심히 이 몽골족의 공격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왔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었고요. 두 번째는 왜입니다. 남쪽은 왜구가 그렇게 많이 침공을 했었어요. 즉 왜구, 즉 일본 해적입니다. 이 시대 때 일본이 중앙정부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었거든요. 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지방에 있었던 그런 지방 세력 중에 일부가 자신들의 먹을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을 위해서 바다로 무턱대고 나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교육을 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심스러웠었던 이때 당시 명나라는 바로 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서 교육은 보통 조공으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명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았었던 나머지 세력들이 여기에 열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자신들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서 명나라의 해안가를 무차별대로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한 가지, 원래는 이들보다도 일본의 그런 왜구들은 상당수가 명나라 가기 전에 먼저 사실은 이제 조선부터 먼저 왔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고려시대 후기 때부터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러 왔었었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를 포함해서 바로 이 세종대왕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들을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때 당시에 부산 앞바다에서 보면은 뭐 먼 곳에서 살며시 보인다고 하는 대마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쓰시마섬. 이 쓰시마섬의 섬의 우두머리를 강제로 복속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왜구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왜구가 조선으로 침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은 바로 무역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엄청나게 넘쳐 흘렸었던 왜구들은 그때 당시에 조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거만큼 명나라로 더 가가지고서 더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문제는 왜구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왜구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배를 타고서, 그 왜구의 배가 원래 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 배를 타고서 중국의 여러 군대를 막 산발적으로 등장했다가 명나라 군대가 이들을 막으려고 쳐들어가면 또 빠지고, 등장했다가 또 명나라 군대가 또 들어가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명나라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나라 군대가 왜구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명나라의 해안가에 있었던 일반 명나라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가짜 왜구를 칭해가지고서 이 왜구들과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서 명나라를 골치 아프게 만든 경우도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명나라는 바로 이러한 북로남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썩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일본이 엄청나게 약 100년 동안 엄청난 최악의 바로 대혼란의 시대에 빠져 있었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자,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반란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일본 전역을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하게 돼요. 자, 결과적으로는 명나라는 이걸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는데 문제는 이 군대를 파병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 시대 때 명나라의 군대는 거의 대부분 다가 모병이었었어요. 의무병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모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병사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당연히 월급을 줘야겠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전쟁이, 임진왜란이 거의 7년 전쟁이었습니다. 7년 전쟁의 거의 대부분을 명나라 군대가 5만에서 많으면 10만까지도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비를 명나라 정부가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정부는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좀 거두려고 했었죠. 거기다 또한 가지, 이 시대 때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결정했었던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라고 하는데, 이 만력제가 사실은 명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최악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최악이냐? 바로 정말로 정말로 인색했습니다. 백성들과 국가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엄청나게 인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바로 자기의 무덤이라든가 자기의 사치를 불릴 때는 엄청나게 돈을 펑펑 써대던 인간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가자 빠지든 말든 황실의 재정 같은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백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전쟁 비용에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자, 그것의 결과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명나라 전역에 여러 개의 농민 반란이 일어났으며, 명나라는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북방 지역에 있던 후금의 세력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자성의 군대가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을 함락시키면서 명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먼저 본다고 한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발은 일본에 무려 100년 동안에 걸친 바로 센카쿠 시대, 즉 전국 시대를 통일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나라를 정복한다는 구실로 조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선 쪽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 일본적인 편제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명나라를 공격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이 일본이 조선을 자기네들의 조공국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 개소리냐 하면서 그냥 보내버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일본 열받아가지고서 조선을 침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때에 바로 일본군에게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됐었던 그런 신종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조총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일본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약 무기가 되게 많았던 것은 사실이긴 했는데, 조총만큼에 해당되는 신식 무기는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군은 초창에 일본군의 공격에 아주 속수무책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두 번의 큰 싸움 끝에 바로 서울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는 의주라고 하죠. 여기 국경선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의주인데, 이 국경선 있는 데까지 도망가요. 자, 이렇게 되게 돼가지고서 조선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순간부터 전국에서 바로 이제 의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조선에는 전설적인 바로 수군 대장이 있으셨죠. 바로 이순신 장군. 이분들의 그런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이 북진하는 것을 이들이 전부 다 막아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조금씩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조선 정부는 바로 어차피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 명분이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명나라에게 우리 조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명나라는 사실 조선이 그렇게 금방 무너질 줄 몰라가지고서 이거 처음에는 조선이 명나라 군대 속이려고 이렇게 유인작전 쓰는 거 아닌가 하고서 처음에는 군대 안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이게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명나라는 초장에 5만 명에 해당되는 군대를 보내줍니다. 보내줘가지고서 순식간에 한양까지 탈환하긴 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 명나라 군대가 이 일본의 군대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서 한동안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 정유재란과 같은 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계속해서 있다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군이 후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7년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의 성과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먼저 조선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당연히 7년 동안에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굶어서 죽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하죠. 인구가 급감합니다. 자, 인구가 급감하니까 국가에게 내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세금이 많이 거쳤을까요? 적게 거쳤을까요? 당연히 적게 거칩니다. 거기다가 전쟁 통해 어떻게 농사를 지냅니까? 그렇다 보니까 농업으로서 국가의 수익을 많이 얻고 있었던 농업국가 조선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나라가 어쨌든 간에 중간에 도와줬잖아요. 명나라가 사실은 자기네들 생각해가지고서 도와주러 온 것은 사실이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명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도와줬고, 이때 당시에 도망간 것밖에 한 것이 없었던 조선의 선조의 입장에서는 공로를 세웠었던 조선의 장군들보다는 바로 명나라를 열심히 추앙을 해줘야지 자신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조선의 국왕은 바로 명나라를 엄청나게 숭상하게 돼요. 어느 정도 숭상하게 되냐면 국가의 정부를 이제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조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만들어졌던, 재건시켜줬었던 은혜다라고 해가지고서 제조지은이다라고 해가지고서 명나라를 엄청나게 숭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조선의 커다란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재앙이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명나라에 대한 우호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심해졌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망해요. 조선을 침공했었던. 그리고 자칭 자기네들이 얘기했을 때 조선에 대해서 한 번도 한 명의 군사라도 파병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해가지고서 조선 정부에게 화해를 요청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일본 진영의 제2인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하나의 무신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무신정권이 바로 여기 보이는 에도막부라고 하는 그 정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명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명나라 같은 경우 아까 전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민심도 불안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었죠. 즉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불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걷기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여기서 불만이 폭발하게 돼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잔성의 난과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통해서 명나라의 사실상 반만 복속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여진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족 중에서 누르하치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가지고서 이 부족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하고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게 됨에 따라서 명나라는 이들을 제압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제압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가지고서 점차 백성들에게서부터 더 세금을 걷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6페이지에 지금부터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학습지 잘 작성해 주세요. 첫 번째 1번 별표 하나 건국. 누가 1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원장. 자, 홍건적이 가남하여 원을 몰아내고 동남 2번 금능 난징을 수도로 건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이 3번 한족 왕조가 부활하죠. 자, 그 다음에 홍무제의 정책에서는 별표 2개입니다. 자주 시험 문제 나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별표 2개. 황제권 강화. 동남 1번 황제가 신하들의 우두머리가 볼 수 있었던 관직, 즉 재상이라고 하는 관직을 없애버리죠. 재상제 폐지, 아이어입니다. 자, 재상제 폐지 후 모든 권한 장악하고 동남 2번 행정, 군사 등 권력을 독점합니다. 통치제도 정비에서는 동남 1번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갑제에 대한 설명 잘 확인해 주세요. 자, 동남 2번 토지와 그 다음에 호적대장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다음 줄에 밑줄 맞춰주겠습니다. 재정 수입 증가, 그 다음에 농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교적 통치질서 회복. 자, 동남 1번에서는 한족 문화 진흥을 위해서 동남이 1번입니다. 몽골풍이라고 하는 몽골의 풍속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감이 2번 과거제와 학교제도를 정비하죠. 자, 동감이 3번 육유반포를 통한 유교 가르침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멸표 두 개. 3번 영락제. 영락제의 통치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자,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자금성 건설. 자금성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궁궐이죠. 자, 동그라미 3번. 베트남 정복. 동그라미 4번. 몽골을 친정하죠. 몽골을 직접 공격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정화의 원정.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바로 원정을 했으며 여기에서 바로 대표적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와 빈칸을 적겠습니다. 조공 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별표 하나. 하지만 쇠퇴. 자, 동그라미 1번. 자, 무능한 황제 즉위. 동그라미 2번. 환관의 횡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배층의 심각한 정권 다툼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잦은 외적의 침입.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북쪽에는 몽골족인, 즉, 북로, 남쪽에는 외국가 공격하는 남외. 즉, 북로, 남외. 북로, 남해와 같은 사건이 있었으며, 동그라미 5번, 임진왜란 때 조선에 무리하게 군대를 파병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심각한 재정난을 막기 위해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별표 하나, 그 결과적으로 이 명나라는 빈칸이 적혔습니다.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임진왜란에서는 자, 발발, 명을 정복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일본에 빈칸이 적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입니다. 자, 가 침공, 경고와 별표 하나, 초반에 조선군 패배, 동그라미 1번, 자, 조선의 요청으로 명군 참전, 동그라미 2번, 수군과 의병의 활약, 자,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종전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별표 두 개. 조선은 동그라미 1번 인구가 급감하고 동그라미 2번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합니다. 동그라미 4번 명을 숭상을 하는 풍조가 확산이 되게 되었죠.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바로 제조지은 아입니다. 자, 일본에선 동그라미 1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고 동그라미 2번 에도 막부가 수립됩니다. 자, 명나라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재정이 악화되고 동그라미 2번 민심이 불안해졌으며 동그라미 3번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만주에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프린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사 탐구에서는 바로 일본의 정화가 항해한 지역 중에서 명에서 가장 먼 대륙의 이름을 써보자. 어디까지 갔다 왔었죠? 바로 동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뭐 정화의 항로로 나타난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명나라가 복속하면 바로 조공사절에게 많은 답례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에게 조공하는 나라가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